퇴근 시간이 되고 요원들이 하나 둘 일어나지만 두 명은 계속 자리를 지킵니다. 해커들은 때를 가리지 않기에 4교대 근무를 한답니다. 한시도 자리를 비우면 불안하기에 끼니를 대충 때우기도 하고 화장실도 제때 가기 힘들지만 요원들은 사명감으로 밤늦게까지 버텨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생하는 트래픽이나 뭐 치매 위협 사고 등등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원들 덕에 오늘 밤도 데이터는 이상무. 다음 날 보안센터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한 훈련을 한다는데요. 실제 해킹 메일로 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좀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저희 먼저 시나리오 작성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원들이 주요 연구기관에 직접 해킹 메일을 보냅니다. 만약 수신자가 메일을 열람하면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죠. 저희가 이 훈련하는 목적이 이렇게 반복된 해킹 메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업무에 불필요한 메일들을 사전에 아예 열람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고요. 발송인을 보시게 되면 일반 도메인 예를 들면 com과 다르게 별도의 글자가 붙는다든지 숫자가 붙어 있어서 유심히만 도메인 정보를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해킹 메일인지 인지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